주류 회사가 패션쇼를 연다면 어떨까요? 친환경을 위해 주류업계와 패션업계가 이색협업에 나섰습니다. 주류를 생산하며 나온 폐기물을 의상으로 만들며 색다른 ESG 활동을 보여줬는데요. 현장에 문다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18일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DDP 패션몰. 화려한 런웨이 위에 모델들이 독특한 의상을 입고 워킹을 합니다. 메가포대와 맥주 박, 맥주 캔 뚜껑, 맥주의 포장 종이와 폐 현수막으로 만든 의상들입니다. 오비 맥주가 친환경 업사이클링 전시 패션쇼, 맥주의 실험적 컬렉션을 열었습니다. 이번 패션쇼는 맥주의 유통, 소비,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과 폐기물을 패션의 소재로 재활용해 지속가능한 패션을 제안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오비 맥주가 맥주 산업 폐기물을 새롭게 활용하기 위해 서울 패션허브와 한국 패션 디자인 학회 등 패션업계와 손잡고 마련한 이색 친환경 프로젝트입니다. 업사이클링은 버려지는 제품을 단순히 재활용하는 차원을 넘어 디자인을 가미하는 등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새 제품으로 탄생시키는 것으로 리사이클링의 상위 개념입니다. 이처럼 주류 회사의 독특한 시도에 현장에는 패션과 주류업계 관계자, 소비자를 포함한 300명 이상의 관람객이 몰리며 상황을 이뤘습니다. 현장에는 패션쇼를 넘어 볼거리와 즐길거리도 다양했습니다. 패션쇼 중간엔 업사이클링 의상을 입은 서울종합예술학교 댄스팀이 멋진 퍼포먼스를 펼쳤고 패션아트 작가 초대전과 친환경 의류 공모전 전시, 맥주박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체험존이 참가객을 맞았습니다. 오비 맥주는 ESG 선도 기업으로서 친환경 비즈니스의 대안으로 떠오른 업사이클링을 알리고자 이색 협업을 통해 업사이클링 패션쇼를 열게 되었습니다. 오비 맥주는 가치 소비를 지향하는 MG 소비자와의 접점에서 참신하고 이색적인 활동을 지속하겠습니다. 패션쇼뿐만 아니라 맥주박을 활용한 음식과 화장품을 선보이고 있는 오비 맥주는 앞으로도 이색 업사이클링 활동을 통해 자원 선순환에 앞장선다는 방침입니다. 이델리 TV 문다입니다.